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knowledge share입니다. 지식 셀이죠. 셀은 세포죠. 뭐 미토콘드리아도 보이고 세포핵도 보이고 막 보이는데 보통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knowledge라고 할 때 knowledge는 information으로 구성되고 information은 또한 데이터로 구성되죠.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려내는 것. 그 인포메이션이 조직화되면 knowledge가 되고 knowledge가 양질 전환을 일으키게 되면 wisdom으로 전개된다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knowledge share이라고 하는 것은 이 information과 knowledge의 중간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의로 치면 에피소드, 우리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에피소드 각각이 knowledge share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위키피디어의 각 페이지도 knowledge share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니까 이런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goal은 뭐냐니까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모든 지식들을 이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조직하여 그 각각의 그러니까 information과 knowledge가 접한 이 경계면에 있는 제반 지식 주제, subject들 각각을 하나의 knowledge shell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knowledge shell로 만든다는 것은 보통 이제 knowledge shell이 뭐냐니까 보통 3분에서 15분 정도의 동영상의 비디오, lecture, 동영상과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의 문자 정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knowledge shell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셀이 돼서 이런 셀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과목이 구성이 되는 거죠. 셀이 여러 개 합쳐지는 거죠. 합쳐진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과목, subjec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athematics, 수학이라든가 혹은 뭐 English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해서 머신러닝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의 학과목이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가 또 합쳐져서 또 여러 개의 서브젝트, 수학과 물리와 화학과 등등 생물학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공, 이제 메이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메이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닥터가 되고 싶다. 닥터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별의별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해부학도 할 것이고 뭐 신경 뭐 과학도 할 것이고 등등 할 텐데 뭐 의과대학의 메디컬 서브젝트를 전공하겠죠. 몇 년 동안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메디컬 서브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니까 기초과학을 해야 되겠죠. 내추럴 사이언스를 해야 될 겁니다. 내추럴 사이언스를 하면 뭐 피직이라든가 뭐 케미스트리라든가 바이올로지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수학을 해야 되겠죠. 수학을 하기 전에는 또 뭘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English도 할 거고 같이 하려나? 산수도 하겠죠. Arithmetic. 할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계층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프로페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에리스메틱은 그럼 뭘로 구성되느냐 하는 거죠. 에리스메틱은 이건 이제 지식 셀로 구성되는 겁니다. 셀 다하기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지브라 같은 경우는 대략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knowledge shell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캘큘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하나의 강의입니다. 그 강의의 길이는 3분에서 15분, 주로 3분 정도 선이고 길어도 15분은 절대 넘기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그리고 그 문자도 되죠. 그리고 문자로 텍스트와 강의가 합쳐져서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하나의 강좌, 그것이 나리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리지 시절 같은 경우, 매스매틱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전공에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공유를 해서 결국 다양한 전공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많은 전공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것, 그 전공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구구는 다 배우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는 다 배우죠. 그 가나다라 마바사 같은 것들이 이 밑에 있는 하층 부위의 어떤 날리지 셀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인풋이 되는 것은 뭐냐니까, 인풋은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하고 그 외에도 백과사전 같은 종류가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딕셔너리가 들어가고, 아웃풋은 계층 구조를 출력하는 겁니다. 아웃풋은 하이어알키가 구성이 되는 거죠. 업은 날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세를 거쳐서, 의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신과에서도 있을 거고, 뭐 진단의학과에서도 있고, 방사선 전공도 있겠죠. 그 각각의 전문 프로페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라인을 뽑아내는 거죠.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인풋,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그노시스 닥터, 진단의학을 한다, 뭐 예방의학을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일부터 이제 기초 국어부터 해가지고 국어에 해당되는 셀들, 지식 셀들, 그리고 어리슨 산수의 셀들 쭉 이어져서 뭐 피직스,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등등 쭉쭉쭉쭉 나가서 나중에 이 다이어그노시스 닥터리 될 수 있게끔 요 셀들이 일련 번호를 가지는 거죠. 고유한 IP 주소를 갖는 셀의 정의를 하면은, 셀은 고유한 IPv6 주소를 가지는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고, 이 웹페이지에는 비디오 클립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가 좀 있죠. 있는 거죠. 이 셀들, 그리고 고유한 IP 주소, 이것이 그 자체의 셀에 어떤 아이덴티티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력하든 간에, 진단의학과 의사를 입력하든, 혹은 나 판사가 되고 싶어, 혹은 로이어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셀들의 1년, 그러니까 선형,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폼의 셀이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고급 수준까지의 지식 셀들의 일련 번호로 뽑혀 놓는 거죠. 그리고 로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가나다라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나중에 뭐 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스티튜션이라든가 기타 등등등의 법률 과목까지 이어지는 대략 2만 개 전후에 셀들이 도출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골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어아키 오브 날리지를 구성하는 거죠. 그 날리지, 하이어아키 오브 날리지나 셀들로 구성되는 거죠. 셀 하이어아키. 근데 이게 리니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리니어냐 하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제 트리 구조가 되는 거죠. 트리 구조를 해서 셀, 가상의 트리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트리 구조를 따라서 쭉 따라서 어디 딱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